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학년 준결승이죠. DB와 삼성, 삼성과 DB의 경기. 왼쪽 코트에서는 전자랜드와 이제 모비스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 팀 선수들 DB와 삼성, 삼성과 DB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전자랜드와 모비스의 경기, 전자랜드가 5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표시우 선수고요. 인바운드 패스 DB 표시우 앞쪽에 스크린을 받아냈습니다. 표시우 뒤쪽 내줬고요. 김동현 다시 한번 헬드볼 선언. 표시우 선수가 이제 표명일 예전 DB 코치인 표명일 코치의 아들이고요. 네. 전자랜드의 김민규 선수와 인터뷰를 했을 때 결승에서 만난 팀이 어디가 있었냐고 물었을 때 표시우가 있는 DB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표시우 선수가 또 중심축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 빠르게 다시 한번 헬드볼. 교시우 선수도 1학년 말부터 농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네. 농구를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네. 그만큼 기량이 뛰어난 거죠. 민경진 선수가 일단 수비에 가담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DB 이어받았습니다. 돌아서는 동작. 자이드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이재원 선수였죠. 이재원 자유투 2구 첫 번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예선전은 그렇다 쳐도 이제 정말 준결승까지 올라왔으면 굉장히 또 선수들 승부욕이 발동이 될 시점입니다. 그렇죠. 삼성 유란쪽 왼쪽으로 공을 이동시켰습니다. 조성원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 끊어내고 있습니다. 민경진 선수 다시 한번 뒤쪽으로 유란쪽 곡세은 힘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곡세은의 힘 삼성의 첫 번째 득점. 멀리서 던져보고 있습니다. 표시우 선수가 일단은 공을 많이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 팀도 예선전에서 B조 예선에서 같은 조에 속해 있었었고 네. 그리고 삼성이 DB가 13대 11로 승리를 거뒀었네요. 득점 성공 김현재. 삼성이 앞선 8강전에서 보여줬었던 선수들의 고른 활약.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삼성의 결승전까지 가게 된다면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DB도 선수들 모두 다 기량이 괜찮거든요. 황보준이 선수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표시우 선수 얘기를 했지만 그뿐만 이재원 선수도 실력을 좀 갖추고 있는 선수로 꼽히고 있고 네. 신장도 좋은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김동현 뒤쪽 내줬습니다. 표시우 김동현 김동현 조성원과의 맞대결. 조우엘 앞쪽에는 유난주 선수가 있었고요. 엘리우패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의 수비가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살려내는 허슬플레이 있었고요. 카메라 감독에게 끝까지 뛰어들어갔었던 DB였습니다. 패스 미스 황보준이 김동현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조우엘 표시우
표시우 단독 돌파 득점 성공. 표시우 선수가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처럼 양팀 예선전에서 박병의 정부를 펼쳤던 것처럼 네. 네. 또 박병의 정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경진 파고 들었었는데요. 김동현 앞쪽으로 이재원 반대편 골 밑에서 표시우 다시 한번 연속 4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DB고요. 윤한주 곡세운 곡세운도 저 위치에서 곡세운 선수가 득점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특히 힘으로 많이 밀어붙였었는데 네. 지금은 끝까지 골밑까지 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양팀 코치진이 앞쪽으로 나와서 활동적으로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보드 맞춰냈었고요. 공격권 계속해서 DB 뒤쪽 먼 거리 탑에서 많이 짧았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유난조 앞쪽에는 황보준이가 있습니다. 유난조 곡세현 스크린 뒤쪽으로 이동했고요. 민경진 바깥쪽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조성원 선수가 조성원 감독 현역 시절을 연상케 하는 빠른 공격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번 경기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조성원 선수가 예전 지금 이제 명지대 조성원 감독이 현역 시절엔 뭐 3점 슈터, 뭐 캥거루 슈터, 캥거루, 네, 네 사코타이 사나이 뭐 그런 게 좀 있었지만 돌파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LG 시절에 뭐 25점 정도 네. 올렸었는데 네, 그때 득점할 수 있었던 건 3점슛뿐만 아니라 점퍼 아니면 돌파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 민경진 선수가 이제 또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좌이투 기회를 잡았습니다. 민경진 잘 틀고 들어가지 않았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인드 컨트롤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자.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경진 공 끊어냈습니다. 조성원 바깥쪽으로 이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표시우 표시우 빠릅니다. 표시우 표시우 잘하네요. 민경진 넘어지면서 일단 공 살려냈고요. 이 공 DB 표시우 공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 황보준이 선수가 네. 넘어져 있거든요. 무릎이 네. 조금 다친 것 같은데요. 네. 앞선 표시우 선수의 유난주 따돌렸고요. 표시우 선수 네. 황보준이 선수 부상이면 조금 그렇죠. 지금 부상인 것보다 저게 이제 나중에 생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상이면 안 되는데요. 삼성에서 일단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황보준이 선수는 벤치로 물러나고 있고요. 일단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준 네. 코치. 지금 이제 반대편 코트에서는 이제 후반이 펼쳐지고 있는데 전자랜드가 네. 현대모비스에게 12대5로 앞서고 있네요. 1득점차 전자랜드 네. 저렇게 되면 전자랜드가 예선에서 현대모비스에게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복수에 성공하고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남아있는 시간 또 충분하기 때문에 역전 또 가능한 상황이고 8분 30초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전자랜드가 올라간다면 또 GB는 지금 현재 또 뭐 전반 아직까지 전반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김민규 선수의 말에 따르면 세 차례나 맞대결을 펼쳤던 또 두 팀이 네 번째 대결을 또 펼치게 될 가능성도 보이는 거죠. 현재까지 흐름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가 재개가 됐고요. 조우엘 황보준이 선수는 일단 벤치에서 몸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샷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DB는 지금 득점을 또 자유투로서 득점 기회를 달아날 수 있는 득점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자유투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결국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연속 4점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학년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네. 그렇죠. 큰 점수 차이라고 볼 수 없어서 하나하나 잘 넣어줘야죠. 이제 원, 두 개 모두 민경진 선수가 일단은 골 밑에서 삼성은 네. 삼성은 이럴 때 이제 적점을 해준다 그러면 또 흐름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곡세은 밀고 들어갑니다. 곡세은 아. 민경진이 헤드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민경진 선수가 일단은 골 밑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삼성이 있고요. 자, 또 두 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재 자, 또 1구 들어갔고요. 일단 뭐 자유투 상황에서 발에 동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현재 자유투 2구 미국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제 두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DB는 자유투를 실패했고 삼성은 네.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결국 이제 2점 차이가 좁혀졌거든요. 자유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조엘 안쪽 불 쳐줬는데요. 김현재 바운패스 조성원 반대편 민경진 민경진 파고듭니다. 넘어지면서 끝까지 공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조심히 히스를 울렸고요. DB 선수 또 넘어져 있는데요. 지금 김동현 선수거든요. 이번에는 안면부 쪽인 것 같은데요. 네. 머리. 머리 부분이라 일단은 뭐 지금 중심을 잃고 쓰러질 네, 때 네. 네, 얼굴과 머리 부위가 부딪히는 거죠. 치아 쪽에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경기가 디비 선수들은 일단 두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벤치로 물러나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삼성 김현재 공을 놓쳤습니다. 김현재 민경진이고요. 반대편 조성원이 있는데요. 자,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민경진 선수 저학년 4강전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저학년 중결승에서도 정말 뜨거운 승부가 나왔는데 네. 지 경기도 승부의 치열함 접전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곡세현 선수 올라갈 때 잘 붙이게 옆 코트에서는 15-10 6분 32초가 남아있습니다. 곡세은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일단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한 점차 이제 1분 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재원 표시율을 안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재훈 선수가 반대편 코트에 있던 히스를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저도 저 휘슬 소리에 저도 조금, 깜짝깜짝 예. 놀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곡세은 자 이제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곡세은 선수 플레이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무조건 돌파거든요. 방향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거 오른쪽으로 네. 많이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곡세현 선수가 마무리도 할 줄 알지만 그 지금 돌파하는 것들이 파울을 얻기 위한 돌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연두하면서 DB는 수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투 두 개 중 하나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10대 8, 두 점차 간격이고요. 이재원 공을 살짝 건드려봤습니다. 삼성 손끝에 걸렸는데 어우 지금 비코트로 명호할 뻔했죠. 공이 들어갈 뻔했는데 스텝이 일단 공을 살려냈습니다. 스텝이 또 경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인바운드에서 끊어냈습니다. 민경진 한번 던져봤었고요. 골 밑에서 반대편 조성원 그대로 던져봤습니다. 조성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DB와 삼성과 DB 치열했던 10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양 팀이 예선전에서도 뭐 2점차 승부를 펼쳤었는데 지금 중결승 역시 마찬가지의 뜨거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DB가 앞서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고 삼성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뭐 전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반전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학년 중결승이죠. 네. 그리고 삼성이 DB가 13대 11로 승리를 거뒀었네요. 득점 성공 김현재. 삼성이 앞선 표시우 단독 돌파 득점 성공. 표시우 선수가 이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표시우 빠릅니다. 표시우 이동을 시켰습니다. 표시우 선수가 반대편 코트에 있던 피스를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저도 더 휘슬 소리였습니다. 그렇죠. 양 팀의 예선전에서도 뭐 2점차 성공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일단 4강전 고학년 초등부 고학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코트에서는 전자랜드와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중결승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3분 36초가 남아있는 상황. 전자랜드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A코트에서는 동부어 DB 원주 DB 프로미와 서울상전 썬더스의 맞대결이 후반전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DB와 삼성과 DB 두 점 차이의 간격 한 골차 승부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바운드 패스 이후에 표시우가 공을 잡을 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삼성과 DB와 삼성 두 점 뒤져있는 삼성의 공격입니다. 조성원 인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민경진 다시 한번 조성원입니다. 하프라인 넘어서고 있는 조성원 왼쪽으로 공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삼성 김현재가 앞쪽에서 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충돌 이때 주심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넘어지면서 앞선 전반전 치아 쪽에 약간의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 다치지 않고 경기를 치러내는 것입니다. 조우엘 오버헤드 패스 골 밑에서 공을 걷어냈습니다. 뒤쪽에서 풋백 성공. 표시우 선수가 일단 DB의 대부분의 득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곡세은 그때 주심의 휩쓸이 먼저 울렸었고요.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휩쓸을 울린 거 맞아요. 네. 지금 심판도 착각을 좀 했어요. 네. 한 간에 네. 지역 방어 경고였나요? 네. 일단 유소년 농구에서는 지역 방어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대회 규정이 지역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1차 경고가 주어지고 두 번째부터는 가위투가 주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림 맞고 뜬 공 공격권 계속해서 삼성입니다. 김현재, 이상원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고요. 조성원 오른쪽으로 바깥쪽 이상원 민경진입니다. 민경진 공을 살짝 놓쳤었는데요. 일단 휘슬이 반대편에서 있기 때문에 선수들 끝까지 그렇죠.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은 더 신경이 쓰이겠죠. 일단은 경합 상황에서 반대편 코트에서 휘슬이 네. 불리면 그렇죠. 멈칫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여기 경기를 진행한 심판도 착각할 정도인데 네. 착각을 네. 했었으니까요. 표시우 앞쪽에 민경진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표시우 아까 그 심판이 착각했던 부분은 그런 뭐 심판이 휴슬이 일일 만한 그런 상황이 이번 코트에선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역방어 경고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해서 잠깐 착각을 했던 겁니다. 황보준이 날아올랐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만큼 뭐 지역방어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곡세은 오른쪽 계속해서 오른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디비 빠르게 앞쪽으로 단독 돌파 점퍼 성공 김동현 14대 8로 달아납니다. 삼성 전화를 받아 긁고 뒤쪽에서 김현재 민경진에게 민경진 스크린 크게 한번 돌아봅니다. 민경진 파고드는 과정 수비자 파울 조금씩 이제 체력에서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3일차거든요. 그렇죠. 네, 매일 두 경기씩. 그리고 오늘은 또 만약에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세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선에는 하루에 두 경기씩 치렀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8강부터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결승까지 8강, 4강, 결승 세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일단은 선수들 작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 지금 반대편 코트에는 10초 정도 남았는데 18대 15로 전자랜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공을 돌리고 있죠. 바깥쪽에서. 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전자랜드가 결승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결승전 첫 번째 자리 일단은 전자랜드가 18대 1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자랜드가 정말 탄탄한 경기력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에이코트 선수 입장. 전자랜드가 예선에선 13대 14로 현대 모비스에게 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패배를 갚고 지금 결승에 올라갔고 여기 이 경기도 뭐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DB가 삼성에게 13대 11로 이겼었거든요. 지금 이제 작전 시간이 양 팀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삼성과 DB와 삼성 준결승 경기 일단 뭐 예정된 시간보다는 조금 지나서 10분씩 이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씩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원래 12시 반에 끝나는 거였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12시 반을 훌쩍 넘겨서 그렇죠. 1시 6분 4초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걱정스러운데요. 네. 선수들이 이제 휴식 시간이 12시 반부터 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이제 뭐 중식도 먹고 그렇죠.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할 텐데 이렇게 된다면 크게 많이 쉴 수 있는 시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쉬는 시간도 줄어들고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빠지면 또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제 결승전 세 경기를 다 모두 다 이제 중계를 할 예정인데 그 중계 시간이 네, 중계할 준비를 할 그 시간도 좀 부족해지는 거죠. 네. 골 밑에서 표시 후 정확합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중등부 결승 중결승까지가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는 건데 네. 그 경기가 원래는 12시 반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예정대로는 12시 반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1시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거의 1시 20분 30분까지 경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
옥세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왼쪽으로 파고 들었었습니다. 이상원 선수의 모습도 살짝 보였고요. 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중계를 하기 위해서 또 선수들 결승에 올라간 있는 팀들 선수들 인터뷰도 하고 있고 네. 뭐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인데. 네. 표시우 단독 돌파. 이번엔 떨어지지 않았고요. 복세훈 리바운드. 5분 8초가 남아 있습니다. 민경진 들어가지 않았고요. 삼성 더 이상 점수를 차이를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면에서 던져봤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표시우 왼쪽에서 바깥쪽 돌아나갔고요. 정말 지금 여기서 DB가 득점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전자랜드와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황보준이 공을 끊어냈습니다. 조성원 빠르게 단독 돌파. 득점 성공. 이렇게 되면 삼성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5점 차거든요. 네, 그런 득점입니다. 지금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흐름을 탈 수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이재원 뒤쪽으로 표시우에게. 표시우 탑 쪽에서 던져봤습니다. 손끝에 걸렸고요. 복세은 이상원 선수였죠. 김현재 민경진에게. 민경진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민경진 오른쪽 돌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일단은 선수들은 잘 피해 나갔었거든요. 우선 김동현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이 공을 끊어냈었던 조성원 선수. 참 이름 잘 지었네.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표시 후에 단독 돌파. 야, 삼성이 흐름을 탈 수 있었는데 네. 그 흐름을 끊어주는 표시 후 선수입니다. 방금 전 속공 상황에서 좀 아쉬운 모습 삼성이었고요. 민경진 골밑 조금 길었습니다. 삼성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네. 지금 이제 또 파울이 나왔고요. 지금 아쉬운 게 있다면 삼성은 돌파 중심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레 DB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얼굴에 네. 살짝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DB 표시우 공 끊어내고 있습니다. 민경진 두 선수 사이 이 공을 표시우가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아웃 넘버 골 밑에서 김동현 김동현 선수 뭐 슛까지 마무리 잘했지만 네. 표시우 선수한테 패스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더 리턴 패스를 했었다면 다시 되돌려줬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공을 뺏는 과정에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플레이가 저학년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 그런 플레이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조심히 3 울렸고요. 네, 또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표시우 삼성이 시간상으로는 조금 7점이면 있어 보이죠. 네. 네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차로 보이는데 지금도 이제 자유투 두 개 다 넣으면 뭐 5점 차이니까요. 근데 DB가 또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겠죠. 그렇죠. 일단 뭐 현시우 선수가 찬물을 계속해서 끼얹고 있거든요. 김동현 이번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운드 패스 김동현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김동현 올라갈 때 저희 두 개 주어졌습니다.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확실히 지친 것 같은데요. 네. 지 않은 시간대가 표준 선수가 지금 이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김동현의 자유투 일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결승 진출이 달려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만큼 또 긴장을 하고 경기를 그렇죠. 하고 네. 앞에 어제 경기까지보다 또 경기 시간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제 오전에 벌써 두 경기를 했거든요.
네. 경기 초반 저희 첫 번째 경기 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경기하는 게 조금 더 선수들이 피로를 느끼는데 근데 이제 오전에 벌써 두 경기를 소화하니까요. 김정현 선수가 자유투를 던질 때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리바운드 삼성이 따냈습니다. 민경진 복세은 보면 삼성은 이제 역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공격권 계속해서 삼성입니다. 이번 공격을 빠르게 또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삼성이고요. 김현재 김현재 반대편 곡세은 곡세은 손끝에 걸렸습니다. DB 이렇게 되면 조금 힘든 시간이 들어왔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3점 플레이가 또 있기 때문에 바스켓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안심할 수 DB는 안심하면 안 되고 교슈 내줬고요. 끊어냈습니다. 일단은 반칙 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민경진. 이번 공격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경진 파고듭니다. 세 명 선수 달라붙었는데요. 바깥쪽으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라인 크로스가 된 거죠. 악착같이 맞아주고 있는 DB 선수들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DB가 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살짝 내줬습니다. 김동현. 어느 정도 선수들도 경기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샷클락과 게임클락 이제 4초 정도 차이가 있고요. 퓨쇼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6초, 5초, 4초 2초를 앞두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은 유동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고 네. 경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성원 선수 정말 좋은 활약 이번 대회를 통해서 펼쳐줬었거든요. 그렇죠. 뭐 김현재 선수도 괜찮았었고 뭐 곡세우 선수도 오늘 경기는 좀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돌파라든지 그게 정말 힘 있는 돌파가 정말 멋졌었거든요. 네. 삼성의 저력을 또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디비가 이렇게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 전자랜드와 디비, 디비와 전자랜드 이제 초등부 5학년 결승전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고요. 효실 선수의 활약 에이스의 각 팀마다 이런 에이스 전자랜드의 또 에이스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결승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민규냐 네. 표시우냐 그렇죠. 표시우냐 김민규냐 이제 결승전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등부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표시우 선수를 일단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시우 선수가 이제 저희 중계석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DB와 삼성, 삼성과 DB 양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겠고요. 표시우 선수 저희 중계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맹활약 속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승전 진출하셨는데 기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KBL 대회에서 첫 출전인데 네. 그 결승까지 가서 너무 기쁘고요. 또 마지막에 남은 경기도 열심히 할 목적입니다. 전자랜드의 또 김민규 선수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네. 표시우 선수도 이제 DB의 슈퍼 에이스인데 결승전 어떻게 또 예상을 하시나요? 결승전 때는 워낙 또 전자랜드 선수들이 잘할까 싶어서 네. 또 조금 아무리 그래도 이기더라도 좀 힘들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표시우 선수 굉장히 인터뷰도 어른스럽게 해주시는데 부모님도 함께 오셨나요? 네. 네 부모님께 영상 편지 마지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늘 따라와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마디. 사랑해요. 네, 알겠습니다. 표시우 선수 남은 결승전도 최선을 다하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표시우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학년 준결승이죠. 네. 그 삼성이 DB가 13대 11로 승리를 거뒀었네요. 득점 성공 김현재. 삼성이 앞선 교시우 단독 돌파 득점 성공. 교시우 선수가 이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표시우 빠릅니다.